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게 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많은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200배 즐기기 교통 꿀팁,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KTX 경광선이 개통됨에 따라 당일치기로 올림픽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KTX를 이용해 올림픽을 즐길 계획이라면 관광과 교통 혜택이 결합된 올림픽 한정판 패스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국인 전용으로는 3일권, 5일권이 있으며 서울 강릉 간 KTX 이용 및 영동 태백선 일반 열차 무제한 입석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평창 코레일 패스는 5일권, 7일권이 있으며 국내 전구간 코레일 철도와 전국 6개 도시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해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열리는 경기장 주변에는 개인 교통수단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7개의 환승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경기장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경기를 즐겨주세요. 올림픽 기간 내 평창 강릉버스는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매일 대형 무료버스가 운영됩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릉에서는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교통불편이 없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위해 알려드린 교통정보 활용하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즐겨보시길 바랍니다.